아니 제발 부탁이에요. 보험은 안 아프면 무용지물이니까 제발 적당히 납입하세요. 적당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호방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호망이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죄송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 보험 상품 특히 매달 신상품이 나오면서 저번 달 저저번 달보다 보장이나 보험료가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품들이 요즘에 신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과거 상품이 현재 상품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 보호망도 절판하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유지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졌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1인실이든 간병인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제가 급여든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 보험료는 많이 낮추고 보장 한도나 보장 범위가 많이 넓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 상품보다 좋은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은 제가 신상품을 계속 올림에 따라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혹은 해지를 안 하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을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계속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 보호망도 물론 영업을 하고 또한 뭐 좋은 상품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저와 또 저희 스태프들이 상품 설계와 가입도 그리고 사후 보상 관리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발 적당히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 보험이란 건 아파야 보험금을 청구해서 정말 보험금을 많이 받는 거지 로또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서 재테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적당히 가입을 하시라고 저 보호망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안 아프면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돈 가지고 적금이나 혹은 펀드 아니면은 예적금 아니면은 노후 대비 연금을 가입하는 게 본인 스스로에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아프면은 당연히 적금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 가입하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혹시 모를 유전, 가족력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걸리니까 암, 뇌질환, 심장질환 거기다가 수술비나 입원비로 듬뿍 많이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건 본인 수입의 10% 미만 저축이나 연금까지 합산해서 1, 20% 이상 가입을 하는데요. 요즘에 다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내 수입의 10% 미만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에 정말 맛있게 포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신상품을 올릴 때마다 가입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0개, 30개. 그 내 수입은 200만원, 3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도 물론 영업을 하고 또 가입을 시켜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일단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가입하다 보면 저 보호망 절대 가입을 안 시켜드리고요. 적당히 제발 적당히 가입하고 유지하라고 저 보호망이 신신당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란 건 안 아프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처럼 제발 지금 당장 아프거나 지금 당장 암이나 뇌질환 심장 수술이나 입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적당히 가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혹은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기존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실손보험이 1세대나 2세대 가입자분들 보장 내용 물론 좋아요. 하지만 3년이나 5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갱신돼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 구독자분 중에 특히 2009년, 8년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3만원 납입한 사람들이 15만원, 20만원 납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장 내용은 좋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됨에 따라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지만 전환을 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만큼 차액분 가지고 간병비 보험이나 혹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으로 모든 병원에 대해서 치과, 한의원, 한맛병원, 요즘에 한의원 보신용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제왕절개 요실금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도 급여 부분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으로 따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을 유지했으면 그 다음에는 암, 뇌, 심이죠. 젊은 사람들은 진단금을 두둑히 하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많이 비쌀 거예요. 그렇다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하자니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 내에서 갱신형으로 같이 혼합 설계해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보험왕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물론 머니 해도 머니가 부담이 안 되고 내가 수입이 많던가 재산이 많던가 하면 암에 걸렸을 때 3억, 4억, 5억 넣으면 좋겠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5천, 1억 넣으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료가 많이 부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천 정도 암진단비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은 한 2천 정도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암에 걸렸을 때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했을 때 그리고 항암 호르몬까지 웬만한 병원비에 대해서 커버가 된 암 주요 치료비 정액 경과 그 다음에 비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원비에 대해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2-3천만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암보다는 권리 확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2-3천만원 정도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특히 질병 수술비가 200에서 300 정도 많이 넣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 비교해서 질병 수술비 뭐 200이나 300만원 더군다나 그 플러스 알파로 상급 종합병원 통원시나 입원시에 2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술비로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내장이나 아니면 대장 용종 제외된 그런 수술비는 웬만하면 제외되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혹은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 앞자리, 세자리 질병코드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흥생이나 아니면 KB 손해보험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손, 암, 뇌, 심, 그 다음에 수술비 어느 정도 적당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입원비나 후유장에 있으시면 좋겠죠. 하지만 입원 같은 경우는 중대질병 걸려도 요즘에 3, 4일 입원하고 수술하고 바로 통원 치료하다 보니까 입원비보다는 통원비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후유장에도 넣으시면 좋겠지만 질병 후유장에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상해 후유장애를 1, 2억 정도 넣으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재가급여, 치매보다는 우리 장교양 등급 받으면 치매 포함하고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상해까지 모두 다 내가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남의 누군가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담 부분 필요할 때 국가의 장교양 등급 신청한 다음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95세까지 이런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 간병비 보험이죠.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은 체증형으로 가입하셔도 좋겠는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15만원 그리고 요즘에 흥생처럼 요양병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1만원 플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 간병에 섰을 때 N분의 1 하면 7만원 미만 시에 가입금액의 50%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보다 8시간 이상이면
7만원 미만이건 7만원 이상이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전체적으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혹은 리모델링 할 때 어떤 순서에 맞게끔 어떤 적정 수준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자,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가족력이나 니즈에 맞게끔 어떤 누군가는 20만원, 어떤 또 누군가는 50만원, 100만원 납입할 수가 있고 또한 각 개인마다 수입이 50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입마다 서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은 안 아프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당장 아프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가입을 저 보험왕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 보험왕 컨텐츠 올려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가입하시지 저 보험왕의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같이 늙어가면서 그래서 적당한 수준 내에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보험은 단기 적립식 펀드처럼 단기적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고 초장기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초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치과보험이 아닌 이상은 적당히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적당히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보험왕 일단은 좋은 상품을 항상 올려드리고 선택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하겠지만 제발 좀 적당한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내일 안 아프고 안 죽어. 제발 적당히 가입하자. 적당히.